예,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어서,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 그 스피커 같은 거 있죠? 피에조 스피커. 있죠? 스피커입니다. 요거는 그 케이블이죠? 아그 클립 같은 거. 아그 클립으로, 이렇게 이제 통신할 수도 있어요. 마이크로비트끼리 그 통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거 연결해가 소리도 낼수 있습니다. 소리도 낼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습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만 보면 될 겁니다. 여기 0번 핀, 하나는 GND.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멜로디예요. 요거 뭐 각각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뮤직 점 플레이 해가지고, 뮤직 점 해가 여기 있는 상수 하나 하면 요런 멜로디, 여러 가지 멜로디 종류가 많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귀에 이렇게 꽂고 들어보면 돼요. 요거를 이제 실습 할락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예요?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 같은데 이어폰 극성이라고 검색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어폰 극성이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웃 클립을 어디에 꽂아야 될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GND 연결된 아웃 클립을 여기다 꽂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는 여기, 그죠? 여기. 요거는 뭐 스피커가 있으면 뭐 이어폰이 있으면 왼쪽, 오른쪽, 공통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렇게 아웃 클립으로 꽂고 나면 우리가 그좀 전에 있는 그요 코드 있죠? 뮤직 점 플레이 해가 내가 듣고 싶은 멜로디를 넣고 플레이 하면 이제 이어폰 꽂고 들으면 요런 멜로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웃 클립이 있고 이어폰이 있으면 천천히 요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소개 정도 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거죠. 실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데 그거죠. C가 도예요. 도, 레, 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4라는 거는 옥타브를 나타냅니다. 뭐 4옥타브에 도, 4옥타브에 레, 그 다음에 요 뒤에 4, 8 하면 이제 우리 그 박자죠. 4분 음표, 8분 음표. 해서 이렇게 멜로디를 위에는 이제 이미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멜로디라면 이건 내가 이제 연주할 수 있는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이걸 플레이해도 되고요. 요거는 참고로 한번 알아놓으면 되고요. 요거는 주파수를 이용해가 이제 소리를 우리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윙 하는 뭐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파수를 이용해가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소개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랜덤은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랜덤이라는 거는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랜덤인데, 랜덤을 임포트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요 예제는 자, 뮤 에디트에다가 긁어놓고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걸 정하고 싶어요. 제비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 명, 몇 명인가 볼까? 한 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 중에, 우리 오늘 누가 학교 문을 잠그고 갈까? 그러면 두명 뽑자. 하고 나머지 친구들 먼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음료수 사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갈까?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단, 요거는 우리가 리스트가 되죠. 전체 명단, 뭐 한반 학생 전체를 놓고 해도 되고요.
제비 뽑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스크롤, 왜냐면 왜 스크롤로 찍어야 돼요? 이 메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여러 글자니까 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글자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랜덤 초이스 하면 요 중에서 요게 뭡니까? 리스트죠. 네임스 요 리스트예요. 여기서 한 명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한 명을 뽑겠다. 플러시 얘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한명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하고 싶으면, 한명 뽑고 싶으면요. 조나단? 뭐예요? 조나단 맞나요? 아닌데, 졸탄? 예. 네. 이런 식으로 한명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걸리는 거 한번 볼까? 메리. 메리가 걸렸네요. 그죠? 랜덤하게, 한 명씩 이렇게 뽑을 때, 그죠? 제비 뽑기 할때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사위는 어떻게 할까요? 주사위. 주사위 만들고 싶은데. 주사위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는, 랜덤 그대로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랜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매뉴얼 보면요. 도큐멘테이션 보면, 랜드 인트, 정수. 정수인데, 이 범위를 적용합니다. 정수의 범위. 정수의 범위를 저는 1에서 6까지. 1에서 6까지를 하나 뽑고 싶어요. 여기서 하나. 1에서 6까지.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될게 스트링이었죠. 그러면 마지막에 str가 스트링으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래시 해볼게요. 이 반응이 없을 때는요, 뒤에 그 리셋 한번 눌러보세요. 5. 그죠? 5가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뽑히는 거 볼까요? 4번. 또 주사위 던져요. 3번. 5번. 이렇게 랜덤하게 나옵니다. 랜덤하게. 랜덤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랜덤 주사위죠. 친구들하고 어떤 게임 같은 걸할수 있잖아요. 5번, 6번, 뭐 이런 식으로요. 랜덤한 주사위가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이네, 그죠? 랜덤한 주사위. 이거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랜덤의 범위입니다. 뭐 100개, 그다음에 또 랜덤한 값, 그리고 이제 여기 응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응답할 내용을 우리 뭐 여러 가지 대화 멘트로 뭐 여러 가지 응답 메시지를 정해놓고 랜덤한 메시지를 하나씩 이렇게 뿌려가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고정된 인사가 아닌,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 뭐냐면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보세요. 요것도 랜덤을 임포트 했죠? 랜덤 시드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값을 넣으면, 이게 랜덤 초기화라고 합니다. 랜덤 씨앗 뭐 이런 뜻인데 랜덤 초기화입니다. 그러면 A 버튼을 누르면 1에서 6까지 나오겠죠. 1에서 6까지 랜덤한 숫자가 나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관찰을 잘 해봐야 될 거예요. 리셋을 누르고 우리 뭐 누른다 했습니까? A를 누른다 했죠. A를 누르면 2가 나와요. 자, 보세요. 또 눌러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와요. 또 해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E가 나와요. 뭐 때문에? 지금은 이거 누르면 랜덤 나오는 건 맞는데 랜덤 시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랜덤 시드가 똑같은 값이니까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왔잖아요. 이게 랜덤 초기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게임 만들 때 늘 적군의 위치가 똑같은 곳에서 나와요. 그럼 너무 쉽죠? 적군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드 값을 제가 이렇게 고정시켰는데 이걸 뭐 어떻게? 뭘로 줘야 될까요? 항상 바뀌려면요. 항상 바뀌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걸. 그래서 보통 랜덤 시드는 타임을 많이 넣어줍니다. 시간. 시간은 늘 흘러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뭐 초보다 더 작은 뭐 밀리나 마이크로 나노 뭐 이런 시간을 집어넣어주면요. 랜덤 값이 계속 바뀝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랜덤 시드에서 우리가 이 시드를 적어줄 때 여기에 타임을 줍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랜덤이 돼요. 요거를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movement. 그죠? movement. 자, 여기 보면 지금 버튼 봤고요. 우리가 이걸로 보면 요거는 아까 도큐멘테이션을 축소한 가이드예요. 가이드니까 처음에 이제 그 LED에 글 찍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미지 찍는 거였죠. 그 다음에 버튼 다루는 거고요. 이제 이거죠. 무브먼트. 무브먼트. 제스처라고 하죠. 제스처입니다. 제스처. 제스처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 제스처에 한번 볼게요. 요거를 한번 옮겨가 볼게요. 자, 요거를 붙여보면요. 이 무한루프 돌죠? 무한루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if에서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제스처가 shake. 흔들었을 때의 이미지죠. 얼마? 2초. 이거는 뭡니까? 방향이죠.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의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플래시 해가 눌러볼게요. 플래시 해가 눌렀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시키려면 리셋을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뭡니까? 스마일. 스마일. 흔들면요. 자, 이거네요. 자, 흔들어 볼게요. 이거 뭐예요? 실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하늘을 보고 있을 때는 스마일이죠. 왼쪽으로 기울이면요. 많이 기울이세요? 잘 안 되면 이만큼. 화살표 보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이트. 그죠? 요게 이제 엑셀로메트입니다. 제수척한데, 뭐, 가속 센서죠? 가속도 센서가 돼요. 이거를 흔들었을 때 이미지.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비트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났을 때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죠? 요게 이제 그 무브먼트를 또 매뉴얼 보면 또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더욱더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매뉴얼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도큐멘테이션에 있는 거. 요거를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가속 센서가 우리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느냐면요. 여기 그림에 보면요. 요 밑에 있네요. 요 옆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가로, 세로 방향이고 높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 이 방향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면 X예요. 그럼 Y, Z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느 쪽이냐면요. 이거잖아요. 이 예제네요. 그죠? get x. 옆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옆으로 해가 20보다 크면 역극세표. 그 다음에 이제 20보다,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그리고 중앙. 이거는 뭐 수평에 가까운 거죠. 이제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X축으로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이 값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뮤에다가 코드를 옮겨놨는데, 그죠? 여기 수평이고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극세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직관적으로 오른쪽 해가 right, L 해가 left, 이렇게 했는데, 그럼 크게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하든,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래시. 자, 이게 수평이에요. 자, 수평. 이 수평 맞추는 게, 이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이면 이게 확연하죠?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죠? R.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근데 이게 수평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딱, 그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 이게 수평이잖아요. 저도 이게 봐요. 이게 수평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할때 좋습니까? 수평 맞추기 좋죠. 여기에다가, 어떤 맞대 같은 걸좀 길게 해가 어떤 중심 잡을 때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수평이죠. 왼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오른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수평이다. 요 X 하나만 놓고 비교한 겁니다. Y는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지금은 Y는 코딩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조이스틱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차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 수평이면 정지. 요런 자동차 만들면. 그렇죠? 재밌죠. 마이크로비트로 전에 제가 이거 만들어 봤거든요. 요걸로 움직이고. 하나는 차에, 그죠? 요걸로 이제 RC카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요걸 조정기 했어요. 요걸로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움직일 때 이제 움직이는 값을 마이크로비트끼리 통신할 수 있죠. 어떤 통신을 할수 있습니까? 블루투스, 라디오 통신 같은 거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선으로 이걸로 조절하면서 차한 대는 이제 이동하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미션인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랜덤한 값이 나오게 하려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랜덤한 값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주사위죠. 껐다 키면 아까보다는 더 불편하니까 이제 뭐예요? 버튼, 뭐 A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랜덤한 값이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 코딩할까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랜덤을 쓰려면 랜덤 모듈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마이크로비트에서는 대부분 루프를 만들어야 되죠. 무한 루프. 트루로 무한 루프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if 문을 쓰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버튼을 눌렀을 때 어느 버튼? 그러면 일단 버튼 객체 버튼 AB가 나오는데 어느 거 할까요? 뭐 A 합시다. A. 그리고 점 찍어봐요. 그러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나와요. get press is 우리 was press 할게요. was press 눌러졌으면 이죠. 과거가 되었죠. was press.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요 조건을 참이 되면, 요 조건이 참이 되면 이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디스플레이 있죠. 디스플레이 하고 쇼
주사위로 표현할 때는 굳이 그죠? 스크롤 할 필요 없죠. 쇼 하면 됩니다. 쇼 하고 여기에 이제 랜덤한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했잖아요. 랜덤 랜드인트 하면 정수 범위의 랜덤 함수가 랜덤 숫자가 보여지는 거죠. 여기 범위를 적어줘요. 1에서 6까지의 랜덤한 숫자를 나오게 하고 싶다. 근데 여기에 show에는 뭡니까? int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int가 들어가면요. 그죠? int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요. 점 해가 이 범위는 이제 랜드 인트잖아요. 그죠? 범위는 랜드 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전체를 또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쇼에서 이 들어가야 될까? 여기 보면요. 쇼 X라고 돼 있죠.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쇼 X to print string. 그죠?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뭡니까? 매뉴얼을 잘 보면 스트링이거나 이미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 스트링으로 캐스팅하는 거는 어제 파이썬 할 때 이거 많이 했죠? str로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갈로 잘 해야 돼요? 열었는 갈로 하나, 둘, 셋, 닫히는 갈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되죠. 요거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시 하면 된다 했죠. 플러시 하면 바로 반영됐어요. 그죠?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누를 때마다 이제 주사위가 된 거야. 그 다음 친구 하나 또 눌러봐요. 3. 또 누릅니다. 6. 이걸 좀더 재밌게 만들려면 뭐예요? 이거 눌러도 되지만 이거 뭐 하면 됩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이제 아까 그 제스처를 쓰는 거죠. 흔들면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흔들었을 때 이제 숫자가 바뀌는 뭐 그런 주사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고요. 이거는 뮤직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이제 제스처죠. 제스처 이거는 좀 쉽죠. 이건 좀 전에 해봤던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좀 전에 해봤던 건데 이건 제스처예요. 제스처를 갖고 오죠. 제스처를 가져오면 뭐예요? 페이스 업 하늘을 보면 해피, 스마일이 나오고요. 아니면 앵그리가 나와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플러시. 자, 그러면 이 하늘 보고 있죠? 그러면 아니면요. 바꿔보세요. 화를 내고 있는 앵그리. 그죠? 약간 기울여봐요. 이렇게 뒤집든지. 이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스마일인데 이제 이렇게 좀 기울어지거나 하늘을 보고 있지 않으면 앵그리가 돼요. 매직이네요. 그죠? 매직. 이거 뭐 보니까 그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대화를 이렇게 쭉한 20개 정도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볼게요. 디스플레이 쇼 해가 처음에 뭐가 보입니까? 8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엑실로메터 워즈 제스처 해가 흔들면 지워져요. 기존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고 1초 동안 요 중에 아무거나 랜덤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 대화할 거 이렇게 똑같은 대화를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20개 중에 이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랜덤하게 요렇게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랜덤하게 하나 선택됩니다. 요거는 각자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요. 그죠? 각자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컴패스 하면요.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거 나침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나침반 예제인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려면 원래 이제 블록형에서도 이거 설명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해서 자, 요 코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나침반 보면요. 캘리브레이트가 중요해요. 이 캘리브레이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보정이에요, 보정. 우리 그 나침반 갖고 길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침반이 어떤 원리입니까? 그 자석, 지구가 커다란 자석을 갖고 있잖아요. 지구가 N극, S극 해가 북쪽, 남쪽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N극의 자석 어떻게 합니까? 빨갛게 칠해놓잖아요. 이 빨간 거를 중심에 맞추면 이게 뭐예요? 북쪽에 딱 맞추는 거잖아요, 빨간색을. 그러면 그게 북쪽이고 나머지가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해가 그 북쪽 중심점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방향을 맞출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뭡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게 얘 보정하는 건데 이게 캘리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작업을 우리는 캘리브레이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12로 나눈 나머지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12로 나눈 나머지. 이게 왜 12냐면요. 요좀 전에 오전에 우리하고 우리 같이 이거 실습해 봤는 거 올클락기가 여기 시간이 들어갔는데 몇 시간이 들어갔어요? 12시간 들어갔죠? 12시간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을 몇 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12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침반 만들면 12시 방향,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얘가 12방위로 만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나눈 거예요, 12로.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요. 뭘로 나눴습니까? 30으로 나눴는데요. 30 보세요. 30이고요. 우리 그러면 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이 몇 도예요? 360도죠. 360도를 30으로 나누면요. 360 나누기 30 하면 12가 나오죠. 12시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계로 나타내다 보니까 3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 12등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위를 12등분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시계가 나와요. 1시 방향, 나침반에서 2시 방향, 3시 방향, 4시 방향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계를 나타낸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좀 뭐라 할까? 이 개념은 설명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는지 저하고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플러시에가 밀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영어로 나와요. 틸트 투필 스크린. 뭐냐면요, 요 점을 흔들어 가지고 이 25칸 다 채워야 돼요. 이렇게 좀 빠르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다 해야 보정이 돼요. 저는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이게 25개를 다 채워야 돼요. 기울여요. 이렇게 딱 기울이면 스마일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모 칸을 다 채워줘야 돼요.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쪽으로 기울이면 이게 채워지거든요. 채워지고 나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스마일 모양이 나오면 보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캘리브레이트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이 캘리브레이트 함수를 만나면 이게 점이, 이게 뭐라고 나와요? 메시지가 필투 스크린.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 스크린을 빨간 불로 25칸 다 채워야 되는데 이게 한 개씩 차잖아요. 그러면 안 찾는 부분을 기울여줘요. 막 흔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25칸이 다 차면 이제 스마일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보정 과정입니다. 스마일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돌려봐요. 이게 방향을 돌려봐요. 12방향으로 돌아가요. 12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위에 여기 있죠? 모양이 보입니까? 돼지코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 점두개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 비트 요 방향에다가 여기 제 손을 짚고 있는 요 방향하고 이 시계를 일치시키세요. 이게 12시 방향인가요? 이게. 요쪽이 북쪽이에요. 요쪽. 이래놓고 방향을 찾으면 되나 지금. 그러면 뭐예요? 이게 북쪽이니까 이쪽 기준으로 이쪽 방향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남쪽이고.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나침반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 블록킹으로 하면 더 쉬워요.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텍스트 코딩으로 이거 해봤으니까 블록킹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보정하는 게 어려워요. 보정하는. 아니면요. 이걸 그냥 그 컴프레스 헤딩이라고 찍으면요. 그 숫자로 나와요. 몇 도, 몇 도.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놓으면 아, 동서쪽이다, 동남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룰 때그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요런 거 캘리브레이트 해가 보정하는 거. 요런 게 어려워요. 요런 게 좀. 뭐 알면 쉬운데 모르면. 왜냐면 이런 걸 책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이런 걸 설명하는 게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말로는 설명하기 되게 쉬운데 책으로는 이런 걸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초창기 마이크로비트는 제가 보니까 지금은 이걸 다 사각형을 다 채우는데 초창기에는 원을 그리는 뭐 그런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웠는데 이걸 좀 쉽게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한요 정도 하면 우리가 그 파이썬에 대한 건 웬만하면 다 했어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뭐라 할까? 다른 툴을 좀 깔아줘야 돼요. 다른 툴을 좀 깔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아두이노 보면 실열 통신하잖아요. 실을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깔아줘야 되고요. 뭐 블루투스를 한다든지 어떤 통신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지 개념을 좀 알고 다루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남았는 예제들은 주로 저장하거나 이제 통신 매체에 관련된 예제예요. 우리가 그 블록킹 할 때도 이 통신하는 거는 이 블루투스다 보니까 이제 동일 그룹, 뭐 적어도 한 교실 안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야 이런 통신을 갖고 뭔가 재밌게 해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좀 실습, 그 온라인상으로서는 실습하기가 좀 힘들어가 요 과정을 좀 뺐어요. 보통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요런 과정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요런 과정은,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카페에,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에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로그인 좀 할게요.
컴퓨터 놀이터 카페에 가서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로비트라고. 마이크로비트,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요. 뭐, 제가 했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했는 것들도 있고 한데, 나중에 그 파이썬 해봤잖아요. 파이썬 해봤으면 제가 그 햄스터봇도 파이썬으로 조작하는 코드들도 올려놨거든요. 혹시 햄스터봇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햄스터봇으로 아까 그 파이썬 코드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면 되게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한번 이렇게 익혀놓으면 여기저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통신 코드가 갑자기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한번 보자. 여기 있네. 요런 거. 요거. 제가 코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파이썬 시리얼 통신 마이크로비트를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내용을 딱 버튼을 누르면 이게 노트북으로 날아가요. 신호가. 그래서 이제 노트북으로 뭐 헬로우라는 걸뭐 이렇게 뭐 보낸다든지 그러고 이제 뭐 요거는 뭐예요? 통신마다 이제 하나의 문장이 날아가면 이제 그다음 문장 끝이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런 거 이건 줄바꿈을 제가 이거 아스키 코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 코드를 넣어놨는 게 있고요. 이제 우리 통신이라는 게 그래요. 반대편도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마이크로비트에서 노트북으로 보내는 게 있고요. 반대로 노트북에서 마이크로비트로 이렇게 통신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잘 이용하면 이제 채팅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좀 만들어가 뭐 이렇게 버튼 누를 때마다 이제 글자가 보이고요.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내 컴퓨터 화면에 이제 어떤 특정 글자가 찍히고 이제 화면에서 이제 타이핑했는 글자가 이제 마이크로비트로 날아가서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키보드로 이렇게 타이핑했는 내용이 어디로 갑니까? 마이크로비트로 전송해가 이 마이크로비트가 방송을 해버려요. 방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브로드캐스트잖아요. 같은 방송 대역에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게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해봤는데 뭐, 안녕하세요.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찾는 키보드 내용이 마이크로비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비트가 이제 방송을 할수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저하고 같은 그룹, 뭐 1번 그룹이라고 잡아놓으면 1번 그룹 학생들한테 전부 다 뭐, 이건 영어가 안 되지만 이제 영어로 뭐 헬로우 하는 글자가 쭉 날아가요. 이런 실습을 할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요. 통신이 들어가니까 재밌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는 조금 높아요. 통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통신에서 가장 기본 개념이 뭡니까? 리시브, 그죠? RX, TX, 전송, 트랜스퍼. 이런 식으로 RX, TX 이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역슬래시 RN, 뭐 이런 개념도 좀 있고 해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 놨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다음 과정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요 다음 과정 조금 더 난해한 걸 공부해 보고 싶다 하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제가 추천을 해 보면 그런 통신 쪽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쪽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블루투스를 이용해가 이제 RC카 같은 거 만들어가 요걸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가 이 마이크로비트하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뭐가 있습니까? 블루투스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얘를 RC카 만들면요. 마이크로비트를 RC카로 만들면 스마트폰으로 얘를 이제 뭡니까? 연결해가지고 이제 상하, 좌우, 앞뒤 뭐 등등 이렇게 이동시키고 속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마이크로비트를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능 컴퓨터예요. 옛날로 따지면요. 요즘에 워낙 하드웨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32비트 ARM 하면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만큼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고성능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그런 CPU가 여기에 이제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뭐 자판기만 해도 굉장히 저급한 CPU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응용만 잘한다면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마이크로비트입니다. 이게 물론 교육용으로 나왔는데요. 이걸 공부를 해가 활용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